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제가 이제 6만 명이 됐어요. 원래 제가 이제 만명 단위로 달성될 때마다 하는 컨텐츠가 고민 상담 하는 컨텐츠거든요. 이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린 고민 상담을 가지고 해드리는 거죠. 보통 수험생들인 경우도 있고 뭐 인생의 방향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민 상담을 하기 앞서가지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상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한 10대 후반 때 했던 가치관이랑 20대 초반 했던 가치관이랑 중반이랑 후반이랑 지금 30이잖아요. 지금이랑 다 달라요. 제 생각이. 그리고 의대를 막 졸업했을 때랑 공중보건 의사를 할 때랑 인턴을 할 때랑 GP를 할 때랑 내과 의사를 하고 있을 때랑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2023년 9월 5일에 제가 오늘의 기분, 최근에 제가 본 책, 영상, 영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바뀌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니까 혹시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똥 쌌네. 똥 닦으면 됩니다. 오늘도 금닥터가 보미팅 했구나, 토했구나, 코 맞고 그냥 가시면 돼요. 좀 들을만하다. 너무 본인만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가 저의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번 듣는 다음에 환기를 시킨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제가 하는 말은 옳은 게 아니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6만 명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금닥터님은 약간의 번아웃이 오거나 삶의 목표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두 번째 목표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데 요새는 목표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대 후반에는 이제 의대를 가는 게 목표였고 군대 안 가려고. 그다음에 20대 초반에는 그냥 살았거든요. 별 생각 없었고 20대 중반쯤 의대 다닐 때쯤에는 졸업이랑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러면서 지친다, 너무 힘들다. 의대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좀 쉬고 싶다. 그때는 목표가 돈적인 게 있었어요. 공중보건 의사 끝나고 인턴. 딱 이제 남자들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20대 후반 한 28, 29부터 한 30살 이쯤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벌고 막 빨리빨리 벌고 빨리 영예를 위치해서 평생 일안 하고 살아야지. 환자도 안 만나고 싶고 나는 그냥 의사 안 하고 번 돈으로 살아야지 이랬는데 최근에는 목표는 별로 없고요. 그냥 지금 하는 의국 동기들이랑 잘 놀고 가끔씩 리프레시하고 월급 좀 모으고 깔짝깔짝 모으고 사기 안 당하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뭐그 정도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는 이제 없고 오히려 소소한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꼭 있어야 되나? 그런 단계에 지금 이르는 상태거든요. 제가 인턴 때에 비해서 지금이 오히려 월급이 적어요. 미용 GP 했을 때보다도 월급이 적어요. 근데 이제 미용 GP 했을 때보다 지금 업무 강도가 지금 더 높은 편이죠. 미용 GP도 진짜 힘들거든요. 1분도 못 쉬고 일하는데 지금은 바이탈을 보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34시간 근무를 한 번씩 하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그래요. 아니, 그냥 미용 GP 하지. 왜 돈을 더못 벌면서 왜 굳이 일은 더 힘들고 몸은 축나고 근데 돈을 더못 버는 걸왜 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막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 막상 살아보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추억 쌓기용, 나는 지금 딱 추억 쌓기용 정도로 내과를 하려고 한다.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자부심도 부려야 되고. 제 절친 중에 모 병원 신경외과가 있어요. 그 친구랑 만날 때 제가 NS가 뭐 알아? 그런 말도 하려면, 그다음에 저랑 또 절친이 또 마취과도 있거든요. 마취과 친구한테 마취과 뭐 알아? 이제 이런 좀 까오를 잡으려면 까오용으로 좀 하나 달아놓으려고 한다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만 비의사인 친구들은 너 몸도 많이 안 좋은데 굳이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절친들이. 그래서 하나같이 다 반대를 했어요. 제가 수련받는 거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물리치고 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20대 초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목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소소한 행복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기들이랑 뭐 여행 간다든지, 같이 술 먹는다든지, 같이 커피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오늘 운동 가는 게 목표인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창한 목표가 꼭 필요할까? 그런 꿈이 꼭 있어야 될까? 라는 거. 내가 뭐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어. 내가 나중에 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부자가 되겠어. 이런 게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야, 뭐, 야,
아이고 이런 애들이 무슨 의사를 하겠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근데 그런 사람들 사람 뭐 저보다 살려봤겠어요?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그 사람 살려보진 않았겠죠. 이런 말을 하려고 내 과를 한 겁니다. 아, 저희 과장님들이 보실 텐데 뭐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거창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목표가 없으면 그 기간, 목표 없는 기간은 좀 한번 즐겨보는 게 어떨까. 날씨가 좋은 날, 날씨가 좋네? 좀 걸어보고 그런 게 어떨까. 첫 번째 질문 주셨다는 거는 번아웃이었거나, 번아웃은 뭐랄까 동반자예요. 번아웃은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절친이에요. 매주 와요, 번아웃은. 저도 매주 금요일에 제가 브이로그를 올리는 편이잖아요. 유튜브 자체를 시작한 게 2019년 5월쯤 의사 면허 받고 시작했는데 올릴 때마다 스트레스였고 올리는 아이디어도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고 편집도 힘들고 번아웃이 거의 뭐 업로드 직전까지 왔었고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소소한 의미의 소소한 번아웃은 거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저번 달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서 백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아 환자가 많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막 환자 아침마다 엑스레이 까보는 것도 일이고 하루 끝나면 원래는 끝나고 쉬었는데 끝나자마자 운동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 일이 힘드니까 끝나면 잠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힘들다란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유튜브를 올렸거든요. 그때 좀 살짝 번아웃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엄청 심한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들, 훌쩍 떠나고 싶은 사람들 말하는 정도의 번아웃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공중보건 의사를 선택할 때쯤에 그 전 2-3년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 일이 있었어요. 여러 일이 있었고 공중보건 의사 하다가도 여러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 크게 번아웃이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번아웃이 오더라도 일상생활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걸 관두고 떠난다. 저는 번아웃이 오면 쉬어라, 완전히 쉬어라, 이것도 옳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번아웃이 와도 일정한 강도의 본인이 하던 일은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번아웃이라고 하면 제가 말한 정도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좀 본인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지쳤다, 나 너무 힘들다,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서 연인이 이제 아픈 관계를 예상을 했지만 이별을 선언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중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한 번에 겹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냐, 정신과를 방문을 해본다거나 그렇게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9월 5일 8시에 저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되 최대한 좀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되 일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직이 지금 없어요. 사병원 파견 근무여서 당직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나 봐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를 하러 지하에 내려갔는데 곱등이가 있는 거예요. 곱등이. 곱등이를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곱등이가 있네? fuck! 이게 아니라 곱등이가 있네? 와... 여기는 바퀴벌레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 당직이 없으니까 너무 긍정적이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고 저도 근데 엄청 우울했을 때가 많아요. 지하 시면의 끝으로 갔을 때가 있는데 최근엔 아니다. 그때 극복 어떻게 했냐?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할 일들이 쌓여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커리어가 됐었고 그 덕분에 제가 다시 또 지금의 제가 된 거죠. 그 기분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너무 깊어진다 싶으면은 조금 리프레시를 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커리어가 쌓여있고 가치관도 좀 더 밝아지고 아 내가 이런 고난도 잘 겪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뭐 개꿀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 저는 내과 의사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모든 게 드라마틱한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거 하면은 이 수술만 하면 이 시술만 하면 너무 좋아진다 그런 경험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도 많잖아요. 만성적으로 끌고 가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뭐 당뇨 같은 거죠. 신부전 같은 거죠.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해요. 왜 환자가 악화되냐?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왔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병은 진행되는 거고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같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랑?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하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많이 말해요. 그러면은 보호자들도 조금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죠. 요새 우울하네? 아 왜 그러지? 아 맞아, 이런 이유였지. 받아들이자. 아유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려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표가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대충 사는 것 같고 막 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번아웃, 우울감, 삶의 목표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이런 거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동반자. 결국에는 뭐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또 좀 좋아지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완전 꼰대 다 됐네. 최근에 제가 문신 영상이 떡상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문신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좀 권장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험관염 검사를 꼭 해보세요. 시험관염은 내가 문신을 편견인 게 아니라 의료인들은 고위험군이거든요. 시험관염 고위험군이라서 검사를 자주 해요.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룹 중 하나가 문신이에요. 문신. 좀 문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시험관염의 고위험군이거든요. 근데 시험관염은 정말 놀랍게도 최근에 완치가 되는 병이에요. 완치를 안 하면은 간 경변, 간 암 갈 수 있거든요. 문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지만 술도 좋아하고 그러는 분들이 안 하는 그룹보다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술, 담배. 그러니까 술, 담배 하고 싶잖아요. 즐기고 싶고. 그러면 시험관염 검사 한번 해보시고 간 수치 검사도 좀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면서 좀 즐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문신에 대한 영상 만들면서 이렇게 좀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시험관염 검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